언젠간 슈퍼 개미 뭐야? 알라딘. 이렇게 안 나와. 아, 어제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고. 개꿀잼이야. 자기는 소원 빌라 그러면 뭐 빌 거야? 나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럴 거야. 두 번째는? 안 죽는 거. 안 죽는 거? 어. 딱 하나만. 딱 하나만? 어. 행복하게 살 수 있게. 행복하게 살 수 있게? 지금 불행하니까, 그지? 이해된다. 힘들지? 어? 내가 행복해줄게. 또 처갓집 가서 좀 쉬다 와.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좀 쭉 쉬다가 와. 푹 쉬어. 아,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. 아,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. 자기 확실히 좀 어린 것 같아. 네. 내가 봐도. 확실히 그 티네이저 감성이 있어. 딱 돈 땅 얘기하잖아. 나한테 물어봐봐. 자기는 뭐 했으면 좋겠어? 불로불사. 나랑 똑같은 생각 보는데 많을걸?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소원은 개나 줘버려. 다 필요 없어. 뭐 돈 뭐 있잖아. 뭐 아니 뭐 많진 않아도 불로불사하면 뭐 영원히 계속 이렇게 주식에서 모으다 보면 최고의 세계 최고 부자 내가 되는 거야.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많아봤자 쓸데도 없어. 거치장스러워. 그랬잖아. 예전에 우리 저 어떤 정치인이 그랬어. 쌀 들고 있으면 쌀 관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국에다 줘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. 돈 많이 있으면 세금만 나가는 거야. 없는 게 나아. 이렇게. 그냥 중산층이 딱 좋아. 너무 많아도 쓸 데 없어. 필요 없어. 개나 줘버려. 나머지 두 번째, 세 번째는. 불로불사. 그리고 뭐 키 크게 해주세요. 얼굴 키 뭐 이 정도면 되잖아. 아, 나 실제로 본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. 깜짝깜짝. 어? 아,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. 작게 나오나 봐. 작게 나와, 이 카메라가. 그리고 실물이 잘생겼다고. 카메라가 이 정도인데, 이거 진짜. 실물이. 더 잘생길 필요도 없어. 나보다 잘생긴 사람 누가 있어? 주식 유튜버 중에는 나 아니니? 그래, 아니, 거기서만. 주식 유튜버에 싸움은 내가 제일 잘하지. 싸움은? 싸울래요? 재밌어, 개꿀잼이야. 그거 봐. 알겠어. 자, 오늘 장 보자. 뭐, 예상한 대로. 강부합이구만. 오늘 뭐 하기로 했지? 오늘 그거 하기로 했잖아. 나 뭐 들고 있는지. 그거 해야겠다.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. 근데 내가 방송을 이제 정말 이제 좀 띄엄띄엄하고 오래 못할 것 같아. 왜? 어? 왜? 미국의 지인한테 연락 왔는데 좀 일 좀 도와달라고. 내가 미국의 인맥이 화려하잖아. 학교를, 내가 공부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잖아. LA 공고 나왔잖아. 우리나라 뉴욕 상고. LA 공고 선배가 자기 스타트업 하는데 그때 막 했던 거 있잖아.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. 이거 터지면 이제 두 분 이제 개나죠. 내가 자기한테도 일 그만두라고 한 게 그거야. 내가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제. 이제 그만둬라. 어? 좀 신경 쓸 게 좀 많이 있다 했잖아. 그러니까 이걸 좀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유튜브를 그렇게 또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또 시기도 아니야. 한 연말까지는 한 대북 이야기는 한 10월, 11월쯤 이야기 나올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둘이서 이제 좀 그랬잖아, 냉각기 갖고 다시 또 할 게 한 10월, 11월쯤 될 것 같고 미중무역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내가 느낌에는 내년도가 내 주식 인생에서 또 한 번 또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. 내년도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. 근데 앞으로 한 이제 6월이잖아. 6월, 7월, 8월, 9월 4달 동안 별로 할 게 없어요. 뭐 주식도 유튜브도 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하면 될 것 같아. 일주일에 하나? 너무 많나? 아니 내가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성격인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대충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좀 대충 그래 그런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이것도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했잖아. 근데 좀 내가 요새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그리고 아 내일은 쳐야겠다 했는데 좀 잘하라고 또 후원금 좀 보내주신 건데 아 이거 먹튀 이거 참아 또 양심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
그래.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. 야, 이거 영상 자르는 것도 돈 때문에 자르는 거 아니야? 아, 생각해봐. 이거 너무 쉽잖아. 영상을 잘려서 솔직히 이게 얼마나 되겠어? 영상 하나당 곱하기 뭐 2, 3, 5니까 뭐 5천에 하면은 만 원이야. 영상을 쪼개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게 더 힘들. 뭐 하나 안 나오는 거거든. 조금만 생각하면 아, 저 사람 돈 때문에 자르는 건 아니구나. 근데 나는 이제 아, 영상 길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떤 건가 좀 그런 연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수익에 대한 게 궁금한 거지. 그 돈을 더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는 거고. 이걸 얘기를 해야. 이걸 얘기를 해. 아, 그럼 한 100개를 좀 쪼개야지 그냥. 아, 영상 쪼. 100개를 쪼개버리지. 그게 아니지. 그쵸? 어, 간단한 거야. 아, 그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.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. 자, 우선 한번 장부터 볼게. 어? 오! 뭐 하지 말자. 네, 뭐. 장은 좀 반등하네. 이걸 장을 딱 보면은 그 느낌을 딱 느껴야 돼.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오늘 통신도 개 깨지거든? 통신도 깨져. 근데 삼성이 통신 쪽으로 좋아진 게 확실히 좋아, 느껴져. 통신이 굉장히 여러 분야거든? 삼성이 유무선 통화하면 한 자리 쓴 거 그래. 근데 어제 또 뉴스도 나왔잖아. 5G는 36%래, 점유율이. 그냥 화웨이가 그냥 아예 사라진 거고, 그걸 이제 삼성하고 몇 개 기업이 다 먹는 거야. 내가 얘기했지. 삼성 대박 난다고. 그치? 그게 딱 나오니까 주식은 어떻게 되냐. 엔텔스 9% 빠지고, 어? 에이스테크 뭐 작살나고, 오늘 5G로 그동안 올라갔던 거 있잖아. 작살나고 있어. 어제 딱 그 뉴스 나오니까. 이런 거야, 주식이라는 게. 뒤늦게 이거, 어? 된다 막 해가지고 뒤늦게 붙었어 봐. 어제 샀었어 봐, 5G에. 오늘 개 터지는 거야. 아, 근데 삼성이 좋아지는 건 팩트야, 진짜. 엄청나게 좋아져. 무선만 보게 되면 이제 점유율도 이제 엄청나게 왔어. 사실 이제 뭐 유선은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. 통신 장비 분야가 어마어마하거든. 5G가 핵심 아니야. 그리고 무선 장비가 핵심이잖아. 무선 장비 삼성이 이제 점유율 엄청 늘려. 회사 엄청 좋아져. 근데 다시 내가 볼 때 눌렀다 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또 선수들이 어디 갔겠어. 오늘 전기차로 다가오고 있어. 그러니까 눈치 빠른 전업 투자자도 오늘 전기차 사야 돼. 포스코 캠텍, 삼성 EDP, 삼성 SDI 가잖아. 우르르 딱 몰려서 가잖아. 전기차. 그런 거라니까. 지금 중국은 5.6%가 전기차 비중이야. 미국도 지금 1.6%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. 엄청나게 늘고 있어. 그치? 삼성 SDI. 그러고 있다고. 그러니까 전업투자는 그렇게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야지.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와야지. 어? 거꾸로 들어가면. 그리고 봐봐. 바이오 아마 개작살 날걸? 쭉 빠지잖아. 바이오 내가 원래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경우야, 바이오는. 장만 봐도, 아, 개미도 오늘 지금 완전 개작산으로 죽는구나. 그, 이 모니터 너무 막, 느껴져 벌써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게, 혹시 형도?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됐거든. 우리가 예전 IT 여법들도 그렇고, 미국이랑 갈 때 우리가 쫓아간단 말이야. 같이 가는 거야. 바이오가 미국이랑 같이 갔어. 근데 미국이 가다가 이제 상승률이 한 요 정도 갈 때 우리는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. 우리만. 왜 그렇게 된 줄 알아? 거품 껴서. 그러니까 거품이 왜 꼈냐고. 코스닥 정책 활성화 때 거품이 엄청나게 껴버린 거야, 우리가. 어? 코스닥 정책 활성화 때.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어. 바이오 막 고점일 때 내가 투자 모이면서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. 이게 지인들이 막 이제 보기 때문에 내가 바이오 저거 개박살 난다고. 난리 난다고 다 맞췄어. 결국은 2013년도 2014년도에 부동산 다 꺾었을 때 내가 2013년부터 부동산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2014년도에 내가 집을 왜 샀냐면 부동산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건설사로 공부를 하니까는 딱 보이는 거야. 오,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네. 타이밍이네. 그냥 지금 줍줍 하면 되겠네. 그러고 산 거야. 그리고 건설이 쫙 갔어. 사실은 쭉 갔다가 이제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타이밍은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. 근데 건설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바이오는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버린 거야. 완전히 이게 바뀐 거야. 정책 때문에 그래. 정책 때문에.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. 결국 코스닥 활성화 바이오 거품 맞는 거야. 여기서 개미들 엄청나게 죽었지. 엄청나게 죽었지.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지. 사실 그런 정책을 필 때 이런 후폭풍까지 계산하고 정책을 펴야 되거든. 그리고 이제
건설에 대한 것도 너무 샤머니즘이 너무 평배. 뭐냐면 R&D 해야 될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가지고 R&D를 못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. 말도 안 되는 거거든. 그 부동산에 도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그게 내수 활성화 되면서 올라가는 거야. 그게 이제 돌면서 가는 거야. 어? 상식적인 거라고.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. 그게 없으면 지금 윗골이 난 거야. 어쨌든 그래서 규제 했잖아. 부동산 규제 다 했잖아. 다 착살 냈잖아. 그래서 건설주들이랑 건자재주들 막 개박살 났잖아. 초토화 됐지. 그래서 내수 활성화 됐어? 아니. 안 됐네. 왜 안 돼? 된다며. 그거 자르면 된다며. 어, 거기서 나오는 돈 갖다가 R&D하고 뭐 해가지고 국가 경쟁이 올라간다며. 하나도 안 됐네. 당연히 안 되는 거지. 그걸 봐야 알아? 이 샤머니즘이 되게 팽배한다니까? 이게 예전에 전 전 대통령이 건설 쪽 계통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건설은 나쁜 거다. 그 프레임을 씌우기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. 그리고 바이오에서 지금 죽는 사람도 막 나오잖아. 결국은 그런 거에 선동당한 사람들 다 죽는 거라니까, 지금. 주식시장에서.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야. 바른 길 가는 사람들. 사실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바이오 빈다. 같이 쫙 타고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서민들 들어올 때쯤에 이미 쫙 빠져나오는 거지.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거든, 사실은. 딱 봐가지고 눈치 있게, 기민하게. 나같이 이제 뭐랄까, 저건 산업 섹터는 난 거의 다 맞죠. 그렇게 맞죠. 이제 이거는 흥할 거고, 이건 망할 거고, 이건 흥할 거고, 망할 거라는 건 맞히거든. 근데 돈 버는 건 좀 다른 문제야. 아니, 근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벌었어요. 그래 벌었어. 근데 제대로 보려면 그거를 타게 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. 배수도 크고 딱 날아가는 거 딱 타고 막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어제 통신주를 탄 사람들은 늦어도 한참 늦은 거야 이게. 개박살 나. 다시 가겠지 또. 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을 받아야겠지. 근데 이렇게 샀다가 오늘 또 깐다니까. 오늘이랑 뭐 내일쯤에서 또 깐. 오늘은 버텨. 지금 바이오도 그거 안 보여? 지금 개 물고 널어지는 거? 이거 개미들? 어, 내가 종목은 얘기 안 할게. 종목 얘기하면 신변을 위험하니까. 어. 지금 바이오 지금 딱 개미들 미련 못 버리고 붙잡고 있는 거 지금 보이잖아. 지금 전저점 완전히 깨고 나오잖아. 이렇게 빠졌는데 막 고점에서 지금 이 종목은 뭐야? 이 종목 이거 고점 대비 이거 3분의 1 토막 났는데도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예전에 하면 네가 바이오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? 저 사람 박사고 어쩌고저쩌고. 난 다 IR 듣고 다 하는 얘기야. IR 듣고 다 했어. 하고 하는 얘기야, 이게. 거품이 껴도 너무 껴 거지. 비이성적인 게. 이걸, 그러니까, 이거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품이 끼는 건 괜찮아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근데 정부가 이런 거 조장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어?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건전한 시장으로 내버려 두면 된단 말이야. 미국은 아직도 LTV가 80에서 90 사이야. 어? 난 좀 그 과하다고 생각해. 우리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한 70 정도에서 80이면은 널널한 거야, 널널한 거. LTV 40이야. LTV 40분만 되는 게 아니야. 아예 대출이 안 돼, 아예. 그럼 어떻게 경기가 활성화되냐, 지금. 막 코나 이런 거 날아가네. 코나 이런 거 왜 날아가냐면, 지역 화폐 이런 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, 코나에. 어? 지역 화폐 때문에 날아가는 건데, 지역 화폐 이거 뭔 줄 알아? 그럼 나라에 돈 갖다 뿌리는 거야, 그냥. 100년 해봐라. 100년 하면 101년째 경기 통다. 101년째 된다니까, 이게.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. 이건 길어지니까. 씁쓸하다. 씁쓸하다. 아, 근데 오늘 장이 좋아. 어. 내 생각대로 되고 있어. 가고 있어. 여기서 받쳐주고, 한 2020전 했다가, 다시 한 2100, 한, 뭐, 넘어가고 하면은, 내 감이 맞았던 거. 사실, 맞아도 의미 없고, 안 맞아도 별 의미는 없어. 그게 막 돈을 버는 그거의 주된 그건 아니야. 좀 버텨줬으면. 여기서 이거 쭉 빠지면은 이제 패배를 진짜 인정해. 패배를 인정해. 패배를 인정해야 돼, 이건. 어. 근데 그럴 것 같다. 그리고 이제, 웨인 포지션 조금 돌려놨고,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좀 찌질찌질 하다가 가겠지. 몇 개 이제 받아찍으면 슬슬 나와. 여기서 이제 피날레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개인 투매. 막 그냥 장대 쫙 나, 개인 투매. 그날은 무조건 마지막, 그날은. 마지막. 그런 날 나오면 이제 방송 딱 해가지고. 바람입니다. 해야지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속고 대제 또 한번 하고. 별별 인정합니다. 참 쉽죠? 오늘 장이 괜찮아. 오늘 뭐 들고 있나?